결국 뭐냐? 재정정책으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 부담이 다 오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통화정책 보고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기준물가 둔화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년중 연간 상승률도 지난 2월 전망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저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또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미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한데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특히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좀 제 생각에는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정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인데 제가 뭐 예를 몇 개 들면 우리 교육개혁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거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고3 때 자기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학 가서 여러 개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각 학과의 정원 이런 건 다 공급자가 정하는 데서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 보니까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너무 중요하고 지금 프랑스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은 없지만 거긴 그래도 시작이라도 했는데 우리 연금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여러 정부가 했지만 모수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하니까 모수 다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뭐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저출산, 노인 돌봄이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이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리고 또 그럴 때면 임금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더 국내에 이 어떤 논쟁에 맞물려서 그런 연기도 진척이 없고 우리나라 저는 수출도 지금 반도체 수출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땐 서비스업 생각하면 수출 엄청나게 할 게 많거든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가슴에 느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쟁력 사시면 우리 공항에서 저 편의점에 우리 한 사람의 노동자가 막 하는 거하고 외국 가서 20분 줄 기다리면서 결제하는 거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료산업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서비스산업 발전하자고 했는데 한 건물도 못 가는 사이에 저는 태국과 싱가포르 가면 이미 지역에 의료 허브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많은 개혁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나빠지면 다 이게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얘기야 오늘 신문에 놓으면 한은 총재 통화정책에 관심 없이 이런 얘기만 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리가 관련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해결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해결 못하니까 결국 뭐냐 재정정책으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 부담이 다 오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제가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이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냐는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구조개혁을 특히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 그거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저 재정당국하고 통화정책 보고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